애니몰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BK입니다. 오늘은 많이 문의를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조명에 대한 문의인데요. 기본형은 아니고요. 이렇게 볼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거치돼서 볼 타입으로 된 거 다섯 개. 이건 뭐 취향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써보면서 장단점. 아, 이거는 이게 좋았다. 이게 조금 아쉽더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있죠? VG 라이트. VG 라이트. 그 다음에 아쿠아가든 미니루나. 미니루나. 그 다음에 신형 구유. 구형 구유. 뭐 저희 항상 많이 문의 주셨던 캐실까지 한번 5가지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아니 앞에서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 앞에 가서 할까요? 아, 그 지금 가자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뭐죠? 자, VG 라이트인데요. 짠. 좌측에. 자, 50와트죠? 가격이 직구 배송비까지 한 1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구라 하면 거치대 포함해서. 거치대 포함 13만 원 정도. 대부분 조명이 거치대를 따로 구매하나 봐요. 거치대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치? 거의 대부분? 아니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판매처마다 달라요. 직구했을 때 13만 원. 13만 원. 국내 판매가가 28만 2천 원. 두 배가 넘네요. 이거는 좀 많이 차이 나는데. 써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일단은 요 조명 자체가 그거에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붉은색을 강조해 주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금붕어에 요즘에 이게 대박이 났거든요. 그리고 빨간 부피, 빨간 부피들도 더 빨간색이 진해진다. 맞아요. 색깔이 완전히 사기스럽게 변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수초에는 사실 수초에는 빨갛네요.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빨갛게 해주는 건 아니고 빨간색이었던 걸 더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고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고정. 더 색깔을. 제가 왜 실망스럽다 하냐면, 제 옛날에 그 불태워보자 피네티피자 편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세팅을 항상 하는 게 똑같거든요. 안에 세팅도 비슷하고 뭐 액비 넣는 것도 비슷하고 한데, 요거 조명으로는 얘네 자체가 붉어지진 않아요. 초록색이 많습니다. 생각했던 것들은 좀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서 조금은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 생물에는 최고예요. 1,000원짜리 막궁붕어도 진짜 많이 놀랐어요. 고급 궁어가 될 수 있는 눈길이 가는 그런 거고요. 디스커스 주제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거고. 아쉬워. 보정 효과는 탁월하다. 탁월하다. 오케이. 붉은색. 자, 두 번째는 아쿠아가든 미니루나인데 요거요. 70와트짜리거든요. 정가는 21만원이고 할인가가 14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악몽이 떠오릅니다. 뭐죠? 이게 고정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 성격이랑은 좀 안 맞으니까. 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자 성향이 또 있잖아요. 달란 거라서 저희는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이게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좀 걸쳐놨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뭐 맨 처음에 처음 샀을 때 외부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땅땅해 보이진 않는다. 딱 요거처럼 피팅되는 느낌은 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미니루나 제품은 제가 사기 전에도 굉장히 좀 많이 찾아봤는데 블로그나 유튜브나 단 한 개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마루타구나 하고 일단 사봤는데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근데 또 저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좋아하시면 괜찮은데, 아래 그 렌즈 타입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면 좀 다른데, 요 뭐가 다르냐면 요 VG 라이트 같은 경우는요 요 구처럼 생겼거든요 둘 다. 근데 안쪽은 이렇게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LED 좀 돼 있고요. 요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구유 신형 한번 볼까요? 구유 신형. 네, 구유 신형. 저희가 구유 4대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왜 샀냐면 가성비 캐실이다. 캐실이 좀 비싸거나 좀 그런 분들한테 좋다 해서 그래 이제는 한번 사보자 해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구형도 2대 사고 신형도 이렇게 2대 샀습니다. 구형이 중앙에 있고 신형이 양쪽에 있죠. 자, 신형은 70와트고요 직구로 했을 때 62,000원. 신형 두 개. 62,000원. 이건 직구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배송비 포함이고 거치대도 포함이고.
62,000원. 네, 62,000원이죠. 구형은요? 네, 구형은 74와트. 직구는 또 58,000원. 4,000원 정도 더 저렴하네요. 맞아요. 요거는 지금 그 밝기만 조절되는 타입이고요. 요 구형은 광량 그 옵션을 선택했는데 이 푸른빛 나오거나 밝은 그 따뜻한 빛 나오거나 그게 조절이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타입입니다. 이것도 저는 뭐 거치대가 좀 별로다. 저는 거치대가 좀 좀 약간 덜렁덜렁 거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그래서 좀 거치대는 별로지만 나쁘진 않죠. 가성비 캐슬. 가성비 진짜 좋습니다. 이게 그냥 일단 평균적으로 한 개당 6만 원이잖아요. 네, 6만 원. 6. 보통 요 넉자 기준으로 RGB 제대로 된 거 하려면 3-40만 원 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요 24만 원 기준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요 세 모델부터 비교를 해볼까요? 자, 요 세 개 지금 보이시는데 VG, 미니루나, 신형 구유, 구형 구유. 자, 네 개. 테드님은 뭘 선택하실 거예요?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저는 VG 라이트입니다. VG 라이트. 이유가 뭐죠, 요거? 그냥 일단 제가 공통적으로 단점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미니루나나 구유는 거치대가 일단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물론 그 조명이나 어항 뭐 이런 광량이나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조명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여지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저는 VG 라이트가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수초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그냥 어항 했을 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VG 라이트. 그 VG가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갑자기 VG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조사각이 굉장히 좁아요. 생각보다 이게 조사각이 좀 좁아가지고 많은 영역이 안 됩니다. 지금 가렸다가 차이가 있나요? 보세요. 조금 있네요. 예, 이게 비춰지는 범위가 요 두 개보다 좀 좁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오란다 어항에 났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음에 저희가 오란다 어항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저희. VG 라이트가 나은 것 같아요. 디케이님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VG 구형을 살 것 같아요. 아니 VG가 아니라 구유 구형. 네. 요게 이제 캐실처럼 푸른빛으로 하거나 붉은빛으로 하거나 이렇게 조정 다이얼이 있거든요. 조정도 되고. 사실은 이제 퍼포먼스 차이는 크게 없어요. 네, 크게 없어요. 이제 가격 대비. 예를 들면 아까 이게 얼마였죠? 뭐 직구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직구. 15만원. 직구랑 최저가 기준으로. 직구 15만원? 아니 13만원. 13만원? 네, 14만원. 14만원. 할인가까지. 6만원, 6만원. 네. 맞죠? 그럼 두 배 차이가 나거든요. 네. 저는 저거 만약에 붉은 거를 좀 증폭에 쓰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쓸 거다. 그럼 요거를 사겠어요. 네. 근데 거기에 좀 붉은 재미를 주고 싶다 하면 요거를 하나 추가해도 재밌겠죠. 네. 근데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캐시를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캐시는 보시다시피 여기 두 발을 달아놨어요. 여기 360, 160 있죠? 캐실 요새 판매 가능한, 아, 구매 가능한가요? 요, 360은 안 되고요. 예. 이제 단종 냈고, 요거 투명선 중에 저 초록색. 160. 예, 160. 요거는 파는 곳이 덜어 있어요. 저게 얼마였죠? 28만 9천 원. 구스덱 따로입니다. 구스덱 전 10만 원 하거든요. 예, 29만 8천 원에 10만 원 하면 40만 원 정도. 요즘은 요즘 직구로 40만 원 정도. 40와트. 예, 40와트고요. 태생님 보시기 어때요? 뭐가요? 캐실이랑 구유랑 크게 차이가 있어요? 아, 사실 뭐 물그림자 차이로 느껴지는데 뭐 얘기해 준 대로 뭐 물그림자는 뭐 물을 치는 수류에 따라 또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수류의 여부에 따라. 그럼 저는 무조건 구유사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디자인이나 이런 짱짱함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짱짱함을 봤을 때 무조건 캐실이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 네,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캐실 특유의 그게 있어요. 눈으로 봐야 돼. 이거 영상으로 보면 안 되는데 이번엔 좀 더 써보고 싶다 하시면 캐시를 한 대 정도는 마련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는 좀 실용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로 봤을 때는 구유 구형 모델이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시의 최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수초 안 돼요. 아, 수초 색감 안 나옵니다. 이거 진짜 아, 색감은 안 나오죠. 네, 색감 안 나오는데 잘하는 것도 좀 애매해요 뭔가. 아쉽다?
수상으로 잘하는 애들한테는 좀 좋거든요. 아. 근데 수 중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그걸 못 느끼셨습니까? 예, 몰랐어요. 아,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수초에는 좀 아쉬웠다. 라는 게 있고, 감성과 이런 물그림자는 최강이다. 이 생물왕, 특히 남미왕에는 최강이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섯 개의 조명을 한번 돌아봤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저희가 사용해 본 그러한, 뭐라 그래야 될까, 느낌? 이런 걸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VG는 VG 라이트 50W 저거 기준으로는 붉은색 생물에 특화된 정말 괜찮은 조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니보다는 어떤 큰 특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고 그냥 나쁘지 않은 그 가격 정도. 할인가가 13만원이었으니까 그 정도에서는 그냥 사범직한 그런 조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91 시리즈. 네, 91 시리즈는 괜찮습니다. 진짜. 네, 진짜 그거는 가격대에. 예, 6만원. 6만원이 아깝지 않아요. 5, 6만원이니까. 네. 뭐. 근데 또 직구를 좀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쵸. 그런 방법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구유는 직구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직구밖에 안 되니까. 직구는 개인 통관번호만 이렇게 간단하게 부여받으면 엄청 쉽게 됩니다, 요즘에는. 네. 배송비 포함 5만원, 6만원. 네. 야, 가성비 캐실로 불릴만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캐실은, 요런 류의 어항에는 참 예쁜데, 수초 어항이나 그렇게 하기엔 좀 아쉽고, 캐실 특유의 감성은 있는데, 굳이 이제 50만원, 60만원을 써가면서 캐실을 써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조금 이제, 생각보다 구이가 좋다라는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조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저희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또 댓글 통해서 또 더 많은 정보 남겨주시기도 하시고, 사용하지 못하고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은 또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해봤으니까 저희 이 영상 보고 또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용한 지 최소 2개월씩은 됐거든요. 그쵸. 네. 바로 뜯어서 한 거 아닙니다. 맞아요. 2개월은 정도는 지켜봤는데 이제 좀 각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이렇게였습니다. 안녕. 끝. 애니멀로TV.